네, 오늘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K이노베이션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양디지텍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자동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보합권 예상하면서 LG전자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상승 랠리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2520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여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좀 낙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나오면서 사실 뭐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지만 뭐 눌림목이 크게 나오는 모습들은 아닌데요. 한국 증시는 사실 그동안의 상승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좀 조정을 좀 크게 받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이슈들이 한국 증시의 하락을 좀 자극하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수출 확대의 자제 요청이 있었죠. 그런 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좀 반도체 섹터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던 2차 전지 섹터라든가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눌림목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좀 하락세가 커지고 특히 코스닥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용잔고가 20조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좀 B2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투심이 좀 더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들이고요. 그렇지만 뭐 지금 상황이 뭐 기간 조정이지 뭐 큰 조정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코스피 지수는 2500선을 좀 테스트하는 구간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열어놓고 종목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이 좀 되돌림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850선이 조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대를 좀 확인하고 혹시나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850을 좀 회복한 다음에 좀 종목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수는 당분간은 조금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지 원전과 방산 쪽에 대한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수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코스피 2500선, 코스닥 800선, 850선 지지 여부를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조윤석 센터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실적 하이라이트 기간에 접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지수로서는 크게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매우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업황이 매우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와 관계가 없이 수익률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는 환경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변수가 기업 실적 외 변수로 지금 상당 부분 큰 폭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저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 종목들의 모멘텀은 여전히 일부 살아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전체적인 지수를 베팅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곰곰이 좀 고민해보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서 정치적 변수 등 외부 영향력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호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한미정상회담 퀴즈로 얘기가 나오는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와 에너지 플랜트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최근 뭐 원팀 해가지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원전 수주를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좀 포함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미회담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IT 분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뭐 체코나 폴란드의 원전 수출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에 따른 좀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정고점 다시 한번 좀 시도할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조정 보면 분할 매수 계획으로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눌림목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PB센터장님. 네, 지금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 바로 SK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자회사였던 SK온에 흑자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런 것들이 극적인 변화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보조금 이슈입니다. 특히 SK온 말고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분기 때 이미 미국에서 보조금에 대한 그 회계 반영을 약 1000억 이상 했었죠.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현재 캐파 기준으로 22기가와트를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 온도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약 연간으로 3000억에서 6000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효과가 SK 온의 흑자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SK 온의 흑자가 예전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시장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실적 시즌이 5월달 초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미리부터 조금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